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초록이네 다육입니다. 예, 여러분 여기 산타마리아 금하고요. 여기 블루 서프라이즈는 안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온 다육입니다. 어제 저희 동네에 비가 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지금 아유, 녹음이 이제 막 우거지기 시작하죠. 녹음일이 벌써 4월 달에 이 표현이 맞나요? 요즘은 뭐 햇빛이 너무 좋아서 연산홍도 피고 아주 예쁘고요. 일요일이라든지 아이들이 또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. 예, 어제 저희 동네는 비가 내렸어요, 여러분.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주는 것 같죠? 가랑비에 합은 졌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좀 물마름이 심해서 물을 줘야 되는 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좋더라고요. 저희 집은 이렇게 작은 화분이라서 블루 서프라이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은 물마름이 굉장히 심해서 일주일이면 마르더라고요. 보통 10일, 2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이제 물을 챙겨주게 되는데 이렇게 작은 화분, 소형분은 물마름이 심하니까 도리어 이제 하늘에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가랑비 이렇게 하루 종일 내려주면 아이들한테 갈증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간수를 해주지 않아도 충분하게 물마름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베란다 안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. 아이들 통풍을 시켜줘야 되니까 베란다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한 10일에 한 번씩 밑립장이 좀 말랑말랑하면 제가 간수를 수돗물로 이렇게 약하게 틀어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한 화분을 충분하게 젖도록 이렇게 하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요즘 4월, 5월은 아이들 좀 다육이 몸집을 키우고 건강하게 해놔야만 또 이제 우기가 되면 아이들 뭐 무릎으로 가지 않고 또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 시기가 4월, 5월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물관수 특히 충분하게 돼야 되는 시기가 4월이고 5월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지방마다 다르죠. 비가 많이 와서 요즘은 뭐 간수할 것도 없이 자연 간수가 되기 때문에 이 거리대는 제가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제 안에서는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거든요. 요즘 제가 영상을 한 일주일에 한 1.5, 한 4일, 5일에 한 번씩 올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봐서 말랑말랑 걸린 아이들 수돗물을 충분하게 주고 물이 빠지면 다시 이제 그 화분 다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다시 진열을 하거든요.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어제 제가 다른 아이들 간수한다고 여기 자리를 바꿈을 했거든요. 이 달샤벳이 같이 있을 때는 또 몰라요. 그런데 밖에 빼보니까 굉장히 밖으로 안으로 들인 거죠. 들여서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화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보기가 아주 시원시원함이 있어요.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소꿉놀이 하는 것 같거든요. 이 화분만 해도. 그래도 이 화분은 좀 나아요. 그나마 이런 크기는. 근데 저는 이제 보통 한 7.5cm, 8cm 이런 화분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 화분을 안에 들여놓고 보니까 아주 큰다하니 아주 멋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어른들은 저희 친정엄마도 그러거든요. 그 조그만 거를 조망만한 걸왜 키냐고 말씀하시거든요. 그런데 어른들은 시원시원하고 크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큼직큼직한 걸 좋아하니까 좋아하시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들 키우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저희 집그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크거나 이러면 또 옮길 때 손목 아프고 또 아이들 또 좁은 공간에 또 여러 종류의 이제 다른 그 종류가 다른 아이들을 키우고 보려고 하다 보면 또큰 화분을 하면 몇 아이 또 다육이 종류는 많고 하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그 작은 화분에 심거든요. 그래서 또 얘기하다가 또 엇나가서 얘기를 합니다. 예, 그리고 빨간 다육 중에서 레드, 이 환타지아도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예뻤었거든요. 근데 이제 올해는, 분갈이 하고 좀 몸살을 하는 것 같아요.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기다려야지. 이 빨간둥이 중에서 레드 환타지아가 참 예뻤는데요. 좀 밀렸습니다. 그리고 해마다 이 다육들이요, 얼굴을 좀 줄이니까 미모도 조금 변화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도 다시 뭐 예전에 영화는 못 보여주지만 그래도 예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살로란 아랑이죠. 아랑이란 다육인데 이제 겨울 동안에 안에서 좀 웃자랐어요, 여러분. 초록둥이로. 근데 이제 이 아이도 빨간색으로 굉장히 예뻤어요. 작년 영상을 보니까.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고 1년 동안 여기서 키우고 이러면 예전에 그 얼굴로 분명히 예쁠 거고 한 11월 정도 가면 이제 색감은 이제 그때 가서 예쁜 색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기다리고 시간이 필요한 다육이에요, 이 아이도. 예, 홍등도 여러분, 이 아이는요, 성큼성큼 자라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밑립장이, 펴지지가 않더라고요, 저 아이는. 그래도 이제 기다림이 좀 필요한 다육이 것 같고요.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
화분을 좀큰걸 쓰면 커질려는지 몰라도 저희 집에서는 저렇게 작은 화분에 그냥 심어서 거리대에 놔두면 그래도 많이 큰 거예요. 뭐한 얼마 대략 500원짜리 동전만 많았는데 그거보다는 배로 좀 늘어났으니까 부피 성장을 했어요.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르카나 군생도 요 아이 분갈이를 했었는데 뿌리 뭐 내림 못하더니 이번에 비 맞고요. 지난번 비 맞고 아이가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비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 또 햇빛 좋고 하니까 아이가 좋아졌습니다.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죠. 그때 뿌리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뿌리 그 분갈이 한 지는 꽤 됐는데 뿌리 내리는 거가 한창 걸리더라고요. 요즘 햇빛 좋을 때또 자기 성장하는 온도에 알맞게 이제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 주니까 그때서 이제 좀잘 자라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라조야는 안에만 있었는데 여러분 단수 엄청 올리고 이 애도 작년 내내 밖에 나오지 못했어요. 그런데 올해는 좀 이렇게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 예쁘지 않은 다육을 내놓는다고 말씀드렸었죠.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조금 얼굴도 많이 키웠습니다. 그래서 여기 화분을 좀꽉 메워서 크게 만드는 게 제가 이번 목표거든요. 올해 네, 그렇게 좀 키우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집시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이는 아르케인인데 아르케인이 작년에 얼굴 엄청 컸었는데 확 줄였어요, 여러분. 그리고 두 개를 사서 하나는 친정 갖다 줬는데 이미 작년에 다 보내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한계가 있죠. 누가 키우냐에 따라서. 다육도 신경을 안 쓰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야구생인데 올해는 좀 애가 시름시름하고 별로 유쾌하게 자라지 않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이들 비 맞고, 또 이제 며칠 동안은 계속 구름이 있어요. 그래도 구름이라도 여기서 또 아이들 통풍시켜서 이쁘게 성장하는 걸, 또 봐야지, 이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유도를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저쪽에 그림이 조금 예뻐졌죠. 아이들 통통해지고, 뭐한달 정도 밖에 나와 있었더니 아이들이, 모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. 아이고, 라디칸스는 언제 이뻐질까요? 그래도 조금 이뻐진 거예요, 다져지고. 뭐 꽃도 피고 막 그런 걸 보여주시던데요. 네,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바람 이제 솔솔 불고 오늘은 선선한데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